꿈나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창동의 아름다운 가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서요. 바로 이곳 EN 갤러리 카페인데요. 제가 이곳을 처음 알게 된 것은 평창동 살기 전에 한 5년도 넘은 이야기 같아요. 그때 평창동길 산책하다가 이 동네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너무 궁금해하고 또 부러워도 하면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는데 EN 갤러리 이 카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호기심에 이끌려서 이곳을 들어가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같이 가보시죠. 이 내려갈 때 이 경치가 너무 좋네요. 오늘 특히 단풍이 많이 물들어가지고 자 제가 이 멋진 간판에 이끌려서 이곳을 들어오게 됐는데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좋죠?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이 공간을 왔는데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EN 갤러리 대표님의 감성이 정말 돋보이는 공간이 저는 여기였어요. 처음 왔을 때 이 카페 분위기도 좋았지만 여기에 놓여있는 콜렉팅한 이런 오브제들을 보면서 와 취향이 정말 너무 좋은 분이시구나를 생각을 했거든요. 부엉이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런 정말 작은 도기들은 일본 작가의 도기들인데 영국에 스튜디오가 있다고 해요. 와 정말 갖고 싶다. 이 파란 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때 여기서 이제 커피 드립 커피가 만들어지는데 꿈나무 여러분 제가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 맛을 좀 아는 사람인데 여기 이 EN 갤러리 카페가 여기서 아메리카노 찾으시면 안 돼요. 여긴 드립커피만 있거든요. 메뉴가 아주 간단합니다. 핸드드립 커피, 그리고 커피가 아닌 건 뭐 블루베리 에이드, 그 다음에 차, 하우스 주스가 있는데 커피 맛이 정말 좋아요. 좀 이른 시간에는 저는 핸드드립 커피 마시고 조금 늦게 왔을 때는 여기 디카페인 커피로도 핸드드립을 해주시니까 이제 그걸 먹고 하고요. 여기 케이크가 정말 맛있어서 집에 있으면 생각나요. 그래서 일부러 막 친구하고 약속을 잡아가지고 여기로 오는데 여기 당근 케이크하고 치즈 케이크 또 뭐 레몬 케이크도 있고 바나나 케이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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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여러분도 오시면 꼭 한번 맛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이제 작품들이 좀 걸려 있는데 오늘은 개남 작가님 작품이 걸려 있네요. 개남. 개남. K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분인데 작품이 이제 가끔 바뀌기 때문에 제가 개남 작가님 작품을 이제 오늘 와서 이렇게 보게 되네요. 전시 제목이 느릿느릿 흐르는 대로라는 전시 제목인데 요 구절이 좋은데요. 무언가 해야 한다는 마음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쉼을 허용해 주는 시간입니다 하면서 이 작품을 걸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작품도 감상하시고 차도 마시면서 시간 보내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네, 여기 아트북들도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뭐 이 선풍기는 뭐지? 선풍기 굉장히 오래된 선풍기가 하나 딱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뭔가 멋스럽네요.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작품들 있고 여기 유리공예 작품들도 되게 멋있죠. 아 이게 그 작가님이신가 봐요. 유리공예 만드는. 아 근데 공방이 너무 깨끗하다. 작품도 멋있고 하나하나 진짜 이렇게 보면 주인의 취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이 작품도 살 수 있고 뭐 공예품도 살 수 있어서 그렇게 사면 포장을 해주는 공간도 이렇게 작게 있습니다. 아, 이건 처음 봤네요 제가. 아, 이곳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시간이 진짜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고 항상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평창동에서
약속을 잡으면 식사를 하고 꼭 여기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만남을 좀 마무리하는 편인데, 이 카페는 삼색 매력이 있어요. 공간이 이곳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간이 두 곳이 더 있는데 그곳이 아마 여러분 더 놀라울 거예요. 같이 한번 가시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단풍이 한창 들기 시작한 북한산. 쫙 저게 형제봉인가? 아무튼 암석이 많은 북한산. 저쪽은 북악산. 이렇게 산을 다 볼 수 있어요. 여기 오면 평창동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다 볼 수 있어서 정말 전망이 너무 좋은 곳이고, 요 의자 혹시 아이고 어디서 본 듯한 공간이다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희 동네에 그 홍진경 씨가 사는데,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홍진경 씨가 이 자리에서 유튜브를 찍었더라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카페라고 하면서, 저도 이 카페를 좋아하는데 아 그분의 이 자리에서 커피 마시면서 방송을 찍었던데, 거기가 바로 여기에요. 이엔 갤러리. 네. 저도 아주 좋아하는 곳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막 급하게 서두르는 일도 없고 그냥 순리대로 한다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근데 예전에 제가 정말 소망이 이렇게 평일날, 주말 말고 평일에 이런 좋은 카페 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여유를 즐겨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소원 성취한 것 같아요. 예전에 막 워킹우먼으로 일할 때는 그럴 기회가 전혀 없었잖아요. 어쩌다가 촬영 때문에 이런 곳에 오게 되면 여기 앉아서 담소 나누면서 이렇게 자연을 즐기고 차 한잔 마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오늘 소원 성취! 소원 성취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아무리 바빠도 그 바쁜 와중에 이런 공간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릴렉스도 하고 또 영감도 얻을 수 있고 또 힐링도 되니까 이 공간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시 전에 오면 문을 안 열어요. 평창동이 뭐든지 좀 늦게 열고 빨리 닫는 편이에요. 자, 드디어 먹습니다. 짜잔! 너무 멋있죠? 와, 서울시내 이런 공간이 어디 있어요? 너무 예뻐. 어디 앉을까? 아, 예. 커피 포트도 너무 센스 있게 예쁜 거 하셨다. 이런 거 어디서 사시는 거야 도대체? 여기 드립커피 진짜 맛있거든. 아, 제가 이 드립커피를 좋아하는 게, 보통 이제 커피 맛있게 하는 집 가면은 커피에 좀 신맛을 많이 넣는데, 제가 그 바리스타 할 때 제 은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신맛이 안 나고 우리 약간 좀 구수한 스타일로 커피를 만드는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 커피가 산미는 살짝 있지만 그 구수한 맛이 더 많아요. 너무 시지 않고. 너무 신맛의 커피를 자꾸 마시면 위가 좀 쓰린 경우가 있잖아요. 예전에 커피 테스팅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녀서 한 번은 위 통증이 와가지고 좀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커피를 열심히 마시고 다녔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커피 맛이 딱 좋아요, 지금. 맛있다. 그리고 평소에는 사실은 케이크는 잘 안 먹는 편인데 이 집 케이크는 너무 맛있어서 약속 없으면 막 약속 만들어서 여기 와야 돼요. 한참 이제 방송하면서 바쁠 때는 이렇게 계절을 느낄 틈이 없잖아요. 이렇게 가을이 언제 모르게 확 지나가고 그러는데 평창동에 살면서는 계절을 이렇게 충분히 느끼는 것 같아요. 가을에도 단풍도 이렇게 바로 집 주변에서 아름답게 느낄 수 있고, 차 한 잔을 마셔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또 푸른 하늘 보면서 또 새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와 케이크 먹어가면서 단 하루라도 이렇게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거든요. 사실 요즘도 안 바쁜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의 첫 책이 조만간 출간되기도 하고 또 전시 도슨트도 하고 있고 또 미술 공부하느라고 전시도 많이 다니고 있고 또 주택 짓고 또 작은 또 문화 공간 만드느라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어떤 목표를 막 빨리 그 목표만 보고 달리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건 좀 순리대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조금 방향만 잡아놓고 그걸 그냥 저에게 다가오는 모든 순간들을 그냥 즐기고 느끼고 그러려니 하면서 지내니까 오히려 일이 잘 풀려간다는 생각도 들고 마음의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제 인생 산막을 이곳에서 보내면서 여러분께 이런 또 좋은 컨텐츠를 함께 할수 있다는 것도 저로서는 큰 행복이네요. 지금 이 순간 저는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꿈나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책은 잠시향이라는 책인데 나태주 시인님 아시죠? 나태주 시인님과 한서영이라는 향기 작가가 함께 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냄새가 나요. 너무 좋은 향기가 나요. 이 책이 재밌는 게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불이래요. 이 향기 이불 덮고 자라고 작가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분위기가 좀 좋으니까 제가 시를 좀 읽으면서 여러분께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비로소라는 시가 딱 열렸어요. 이거 읽어 드릴게요. 그는 내가 저를 사랑하는 줄 모르지 않는다. 내가 저를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줄 모르지 않는다. 내가 저를 두고 마음 아파하는 줄 모르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을 받아 무언가 되고 싶어 했을 때, 그는 비로소 꽃이 된다.